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진입니다. 현재 공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술직은 대부분 기사 자격증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배우락 수강을 통해 2020년 전기기사 2회차에 합격을 했고 취득한 자격증을 취업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여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배점이 12점이고 수문제 5개로 이루어진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출문제에서도 나오지 않았었고 계산기를 사용해도 소수점 계산이 매우 헷갈렸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전부 다 맞으려고 하기보다 부분 점수를 최대한 얻으려고 했습니다. 먼저 암기했던 공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차근차근 공식에 맞춰 계산을 했고 문제지에 식을 적을 수 있는 란이 넉넉하지 않아 꼭 필요한 계산 과정들만 보기 쉽게 적었습니다. 이어지는 소문제들도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서 앞서 적은 식들을 이용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포함하여 기출문제 풀이 후에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년도 문제 풀이 중 틀린 문제들을 꼭 완벽히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설마 안 나오겠지 라는 생각들은 절대로 해선 안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단 한 번 출제되었던 생소한 문제가 나와 오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과년도 문제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풀면서 틀린 문제들을 매번 체크했습니다. 예를 들어 1회 독하면서 틀렸던 문제들은 빨간 볼펜으로, 2회 독하면서 틀렸던 문제들은 파란 볼펜으로 체크를 하면서 필기는 과목별로 구분하여 오답노트를 작성했고 실기는 장단점 등 길게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회로도를 그리는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최완호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해주시는 정신교육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험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시험 준비에 점점 지쳐갔었고 강의를 들을 때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최완호 교수님께서 중간중간 현장 강의처럼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기사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번 2회차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는 필기시험에 비해 실기시험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고 합격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필기 합격 후에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필기시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실기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을 준비한 동안 여러가지 유혹이 있겠지만 공부에 정진하여 얻게 되는 합격의 기쁨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꼭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